준비된 자만이 여왕의 왕관을 쓸 수 있다. 제1회 이지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화끈한 승부. 뜨거운 열기 속에 계속되는 16강전. 과연 남은 8강 티켓의 주인은 누가 될까? 우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물러설 줄 모르는 공격적인 플레이. 나이스. 강찬 승부사 골신. 안녕하세요, 골신의 노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골신의 정수경입니다. 저희는 오래된 골프 친구거든요. 한 몇 년 됐냐? 7년. 아, 우리 이번 대회만큼은 골프의 신이 되자, 이런 의미에서 골신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어디까지는 가자, 이런 거 있을 때? 무조건 우승이죠. 네, 무조건이요. 아, 평소대로 긴장하지 않고 평소 실력대로면은 우승하지 않을까. 최강 골신 우승!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플레이. 어떤 순간에도 차분함을 지킨다. 조용한 승부사 핀한.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물론 결승인데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여태껏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만 유지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전략 같은 것도 세우고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흔히 말하는 골프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개미 허리? 그 러프 들어가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드는 코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페어웨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단 한 샷 한 샷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떨리긴 하지만 최대한 집중해서 언니랑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피나이 화이팅! 반드시 넘어야 하는 막강한 상대. 과연 다섯 번째 8강 주인공은 누가 될까? 이지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경기 방식. 16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4강전까지는 9홀 포섬 매치 플레이. 결승전은 18홀 포섬 매치 플레이로 진행된다. 이지코스 1번 홀 파4 홀인데요. 281m입니다. 네, 티샷은 우측 공간이 다소 위협적이긴 하지만 왼쪽 페어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홀 핀의 위치는 오른쪽 뒤편에 있는데요. 정확한 클럽 선택이 요구되는 1번 홀 핀 위치네요. 예선 성적 15위와 2위 팀이 만났는데요. 또 한번 하위 시드의 반란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죠. 피나이 김경희 선수가 먼저 티샷 하겠습니다.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하죠. 샷. 네, 페어 왼쪽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너무 왼쪽 간 거 아니야? 아직 몸이 다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티샷 잘했습니다. 죄송해요. 치고 가는 게 습관 돼 있어서. 촬영이 처음이라 긴장되죠? 네. 골신 노아정 선수는 구력 23년에 입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굿샷! 노련하게 티샷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골신이 티샷 조금 더 멀리 보냈고요.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 긴장이 안 돼버려. 어떻게 해야 돼? 경험 많은 선수의 멘트네요. 대시합니다. 봄 들어갔어. 목표만 생각해. 괜찮아. 거리하고 목표. 이게 연습장이랑 다른데 역시 원선에 강해. 핀 어느 쪽으로 치는 게 좋아요? 핀 바로? 핀 바로 보지 말고 좌측이 좋습니다. 좌측? 네. 아니 그냥 이 목표랑 거리만 봐. 이쪽으로 가면 되게 망나요. 목표랑 거리만. 티샷을 마무리한 두 팀 비슷한 위치로 보냈는데요. 골신이 96m가 남아 있습니다. 103. 103. 뒷핀이죠. 중핀인데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뒷핀 개념으로. 96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첫 홀이니까 괜찮을 잡아. 좋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오른쪽 뒷핀에다가 1번 홀이기 때문에 좀 넉넉한 클럽으로 핀을 공략하는 게 유리하겠죠. 핀아이는 류원지 선수고요. 103m 9번 아이언입니다. 굿샷! 잘 떨어졌어요. 네, 런이 좀 있는데. 그린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1번은 괜찮은 스타트입니다. 좋겠어. 일단 피나이 1번을 굉장히 분위기 좋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골신팀 정수경 선수입니다. 예선 때 5언더파를 기록했죠. 굿샷! 좀 지나치는데 오늘 피네이 지가 1번을 까다롭습니다. 네. 와, 버디 찬스. 잘했어. 첫 톨 기선제야. 첫 톨은 기선제야 무조건. 기선제. 내가 또 넣어야 되잖아. 넣어주세요. 일단 넣고 기선제압을 하겠습니다. 네.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지. 대양팀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세 번째 샷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7m 보고 치가? 저보다 칠게. 아니, 우리가 멀잖아. 우리 먼저 치실래? 저 치죠. 아닌가? 역시 이 매치 플레이는 플레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노련한 노화정 선수. 본인 멀기 때문에 먼저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골신은 퍼터로 바로 버디 시도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홀을 조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미스 샷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퍼터를 선택했던 노화정 선수인데 스트로크가 너무 과했습니다. 네. 피나이는 어프로치로 공략을 합니다. 김경희 선수. 이것도 비슷한데요. 생각보다 잘 굴러. 왜 이래? 양 팀 모두 만만치 않은 거리 파퍼스를 남기게 됐습니다. 네. 골신 정수경 선수의 파펫. 자, 일단 골신이 팔을 놓쳤습니다. 자, 이러면 또 하이시드 반란이 1번홀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네, 파펫 성공하면 자 1번홀 피나이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갔든 왼쪽으로? 오른쪽 돌아서 있는 거야? 그래 좀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파펫입니다. 피나이 파펫. 파펫. 좋네요. 네, 나이스 팝. 자, 예선 15위 핀하이가 첫 토를 먼저 가져가면서 출발합니다. 확실한 기선 제압을 하는 피나이 팀이네요. 첫 톨 기선 제압에 성공한 핀하이 원업. 이제 네. 잠깐만 더 그래. 우리 하단대로 한 번. 하단대로. 하단대로. 바람 있어. 가면 진짜. 가운데로 치면 돼. 어차피 첫 톨 졌으니까. 막 지나가지고. 피나이가 1번 홀을 먼저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아까 오니까 마이너스 0.5도더라고. 영하. 영하 1도가까지 가야 돼, 만약에.
그 분위기를 이어갈지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의 티샷. 아이고. 아이고. 아. 네. 많이 구르네요. 괜찮아. 롱홀이 괜찮아. 괜찮아. 파 5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찬스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안 되면 아니 돼. 편하더래. 아니 아니요. 네, 최근 드라이버 샷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는 골신 정수경 선수. 좋아. 좋은데요. 자신감도 넘치는 스윙인데요.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네. 나이스. 아,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구나. 포선 매치이기 때문에 지금 피나이 팀은 티샷에 미스가 있었지만 다음 김경희 선수가 세컨샷 많이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지? 만족해. 오늘 좀 완전 안 맞으니까. 그래. 저희 세컨은 곧바로 공략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공략하는 왼쪽으로? 그치? 네. 벙커 때문에? 벙커 때문이 아니라 우측으로 흘러버리는 게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카트가 13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4이나 좀 더 그래. 그러면 내가 저기 봐도 될 것 같아요. 밑을 치면 되겠다. 굴신은 우드로 두 번째 샷 이어갑니다. 왼쪽 페어를 잘 공략했습니다. 고! 고! 다다다다! 괜찮아? 잘 갔어. 좀 빨랐나 봐. 천천히. 괜찮아. 수영아 천천히. 알았어. 내가 좀 빨랐다. 괜찮아. 피나이는 유틸리티 클럽이죠. 아이고 이것도 미스인데요. 나 빼. 네,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 1번 홀에서 확실한 기선 제압을 했던 피나이 팀이 지금 2번 홀에서 티샷과 세컨샷 모두 미스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거리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샷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골신은 80m, 피나이는 115m가 남아 있습니다. 그린 앞쪽 벙커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클럽 선택, 거리 계산이 필요한 세 번째 샷이에요. 피나이 거리가 좀 남아 있는데요. 방향 한 번 더 볼래?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면 왼쪽으로 쳐 안전하게. 러퍼 걸리니까 살짝만 좌측 보시고. 좌측이요. 알겠습니다. 풀스윙. 풀스윙까지 그냥 해. 세 번째 샷. 굿샷. 네, 뒤쪽까지 굴러가네요. 많이 안 크죠? 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네, 벙커를 넘기기 위해서 넉넉한 캐리가 필요하긴 했는데 세 번째 샷 지점보다 그린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스핀으로 공을 세우기는 어려웠던 위치였죠. 정수경 선수는 피칭 웨지. 자, 이 샷. 이것도 조금 흘러가는데 나쁘지 않은 결과네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꼬는 잘했어. 만족하고 있는 골신입니다. 에스자인데 그래도 스타트 끝에는 왼쪽으로. 아니 오르막 살짝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도 스타트가 내리막이 무조건 내리막인데 스타트가 근데 있어서 현재 적구잖아. 거의 없다. 거의 없어. 뒤부터 할까? 뒤쪽부터? 당연하지. 아이고, 됐다. 형제, 알았어. 먼 거리 김경희 선수가 버디 시도합니다. 좀 더 와야 되는데요. 네. 우측이 있다. 오른쪽 좀 봐야겠다. 야, 안 가기. 더 봤어야 되는데. 더 봤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조금 봐야 되겠지? 약간은 마음에 너무 많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 홀은 골신 팀에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피나이 팀이 먼저 멀리서 버디퍼를 시도한 브레이크를 참고했을 골신 노화정 선수입니다. 좋았네요. 과감한 스트로크 굉장히 좋았습니다. 봐야 되겠다, 그지? 좀 더 봤어야 되네. 자, 버디는 놓쳤지만
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이런 퍼들이 홀을 지나가는 스피드로 쳐주게 되면 상대 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고신 노아정 선수 버디퍼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나이는 이 남은 파퍼 신경이 쓰이죠. 넣고 일단 지켜봐야 하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파퍼. 아, 스피드가 부족했습니다. 컨시드요, 컨시드. 아, 이렇게 보기로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르막이 많아 생각보다. 마무리해야 하는 골신 팀의 파퍼. 네, 자 이렇게 2번 홀은 골신이 가져가면서 두 팀 타이드가 됩니다. 깠다. 반격에 성공한 골신, 두 팀 타이드. 잘했습니다. 어, 너무 잘했어. 머리만 바꾸죠. 머리 아니요, 코팅감도 괜찮고 괜찮아. 아, 아깝다. 승부는 다시 원점. 자신감이 넘치는 골신 노아정. 우와, 바로 찔렀다. 치장거리는 거 아니야? 공격적인 샷으로 페어웨이를 지키고. 안 돌아가. 난. 응? 안 돌아가. 응. 또 내가 칠 거야. 그래. 계속되는 골신의 거침없는 샷. 아이고, 야 올라갈 남았어. 아쉽게 그린을 오버한 골신의 세컨 샷. 끄덕끄덕 해야지. 이어진 골신의 어프로치 샷. 정확한 거리감으로 골신 파기록. 나이스, 나이스. 많이 안 먹대. 잘했다, 잘했어. 좀 덜 벌렸는데. 아, 아깝다. 했어, 했어. 한편. 세 번째 샷에서 실수가 나온 핀하이. 너무 큰다. 실수가 이어지며 혼마저 실패. 대후. 오케이, 가요. 결국 세 번째 홀 골신 승리. 역전 성공. 이지코스 4번 홀은 259m의 파4홀이죠. 골신이 두 홀 연속 지금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정수경 선수의 티샷. 굿샷! 치자마자 굿샷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아, 네. 결과 좋습니다. 자신감을 확실히 찾아가고 있네요. 아, 앞서고 있는 골신 팀이 좋은 치를 만들어낸 상황. 피나이 류현진 선수 드라이버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담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티샷입니다. 또 미스샷이에요. 네, 정말 확실히 드라이버에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네요. 미쳐 쳐야겠는데. 골신은 티샷 잘 보내면서 굉장히 짧은 거리가 남게 됐고요. 피나이는 많이 남아있죠? 네, 오늘 피네이치가 앞쪽 또 왼쪽에 바짝 붙어있는 피니치이기 때문에 핀보단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5m가 남은 피나이, 50m가 남은 골신, 어느 팀 더 유리할까요? 네, 피나이는 계속해서 지금 어프로치를 아이언샷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경희 선수, 6번 아이언입니다. 약간 왼쪽인데요. 아, 그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좀 짧았다. 골신은 샌드웨지로 공략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노아정 선수. 아, 좋습니다. 좋죠. 네. 오케이.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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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는 4번홀 좋은 찬스입니다. 피나이 팀은 다시 한번 샷을 하죠. 류현진 선수의 세 번째 샷.
어허, 여기서 또 미스가. 미스가 나오네요. 깨자. 워름업부터 달라니까 완전 워름업부터 죽는데. 이거 한 컵 반 정도 그런 얘기야. 응, 한 컵 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응. 김경희 선수가 좀 이걸 마무리해주면 좋을 텐데요. 먼 거리 파퍼트입니다. 아, 이것도 좀 들려 맞으면서 아, 스피드가 부족했습니다. 약간 뒷땅을 좀. 약간 뒷땅을 좀. 세 홀 연속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골신팀. 투펀만 해도 이 홀 이길 수 있습니다. 오호, 네, 일단 버디 노렸는데 홀을 좀 지나갔습니다. 고신 팀은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이건 안 주는 거죠? 안 돼. 붙여서 이 홀 가져가지 않겠다, 넣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였던 과감한 스트로크였습니다. 파퍼? 네, 파퍼트 마무리하면서 골신팀 세 홀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어, 골신팀 팀워크도 굉장히 좋네요. 세 홀 연속 승리한 골신 투어. 이즈카이시시 퀸즈 트로피 퀸즈 보입니다. 총상금 7천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왕관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자, 오늘은요, 피나이 대 골신, 골신 대 피나이. 자, 현재 스코어는요, 골신의 투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 여태 왔던 샷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골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밝으시고 또 올망졸망하시고. 올망졸망. 팀 플레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평소에도 워낙 많이 나온 적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라고 뭐 결국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여기라고 긴장감이 전혀 없다. 어, 저희는 즐기러 왔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어떠세요? 아, 편안합니다. 이쪽은 안방처럼 편안하고 이쪽은 가시방석처럼 불안해하시는데. 자, 그러면 상대편이, 저희는 함께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이 긴장 좀 푸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언니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치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말씀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만만치 않은 팀인데 여태까지는 그냥 즐겼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저희 팀을 만나게 해서. 잠시만요. 아니, 제가 언니라고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 언니라고. 언니 하지 말라고. 선수님이라고 해주시면 좋지.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나이 화이팅! 와, 멋집니다. 전화무적 골신! 아, 좋습니다. 제발 좀 맞춰서 오세요. 네. 왜 현장에서 이렇게 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좋은 분위기를 모아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이지스카이 CC 퀸즈 트로피! 5번 홀은 파3 홀 119m입니다. 네, 티인 구역과 그린의 고저체가 있는 홀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핀의 위치가 오른쪽 뒤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맞이 까다로운 위치인데 그린 중앙을 안전하게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업으로 앞서가게 된 골신.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아정 선수의 티샷입니다. 자, 굿샷. 들어가는 거 아니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 오! 오! 그린에 들어왔다 아, 나가네요. 네. 방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컸다, 컸다, 와, 크다. 자, 김경희 선수. 오, 좋아. 아, 좋다, 좋다. 아, 저 올라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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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 자, 괜찮은데요? 오, 와, 네. 핀 앞쪽입니다. 나이스. 고마워. 좋아. 버디하자.
아유, 내가 잘해야 되네.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편안하게. 나는 그냥 어프로치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 편하게. 편하게 해볼게. 아, 좀 많이 오고 싶다. 방향 되게 좋았는데. 괜찮아. 아, 곱다. 네, 정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방향은 좋았었는데 뒤쪽으로 많이 지나왔습니다.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굴신 정수경 선수의 두 번째 샷. 어허. 오, 이게 웬일이죠? 해도 치다 말았어. 카트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정수경 선수인데 아, 아쉬운 미스가 나왔습니다. 노화정 선수 너무 웃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여유가 느껴지는 골신 팀입니다. 약결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딱 놓쳤잖아요. 피네아이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네. 꼭 따라가야 되는 네. 5번 홀입니다. 버디 기회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였는데 과감한 퍼 나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구른다. 언제 언니가 할게. 피나이 팀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쉽게 팔을 기록하면서 홀을 넘어가야지 후반 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굴신은 조금 까다로운 팟펫. 왼쪽에서 오른쪽에 브레이크가 있는 팟펫입니다. 스피드가 조금 네. 부족하면서 로우 사이드로 빠지고 말았네요. 네, 컷시드 받고 보기를 기록합니다. 아, 끝에 왼쪽에 앙. 자, 피나이 마무리해야죠. 파퍼 성공하면 5번 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퍼? 네. 성공시켜요. 미치지 않았고요. 확실히 긴장되는 퍼즈이기 때문에 루틴도 좀 길어졌던 김경희 선수인데 그래도 성공시켰습니다. 네, 피나이 팀이 한 홀 차로 추격합니다. 추격에 성공한 피나이 원다운. 끝까지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그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끝에 이거 홀이 되게 중요해. 다음 홀이 개미 홀이면 티샷 파파이 뭐 거기 맞죠, 네. 여기는 무조건 안전하게 쳐야 돼. 무조건 안전. 드라이브 안 들어야겠죠? 지금 드라이브 아니야. 그 볼이 아니야. 드라이브 볼이 아니야 거기는. 중요한 승부처 6번 홀. 티샷이 중요한데. 굿샷. 괜찮다. 안 내려갔죠? 왼쪽 가세요. 괜찮아요. 잘 갔어. 이어진 골신의 티샷은? 샷! 잘 갔어. 페어웨이 공략 성공. 저쪽 팀 어디로 갔어? 저기도 내리면 돼요. 다 내리면 걸지 둘다. 두 번째 샷도 방심은 금물. 안전한 곳에 안착시킨 골신. 괜찮아. 제가 딱 굿샷. 나는 우측으로 안 가면 돼. 괜찮아. 잘 갔어. 좋은 자리로 갔다. 이어진 핀하이의 두 번째 샷. 행운이 따른 핀하이. 그만. 됐어. 너무 오른쪽 봤나 봐. 첫 단계 지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네. 너무 오른쪽을 봤어. 한 홀 차. 이 6번 홀이 두 팀에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두 번째 샷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피나이는 175m가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샷도 만만찮은 거리를 남기고 있는데 오늘 핀의 위치가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25야드 중간에 2단으로 그린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뒤쪽에 핀의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피나이 팀 먼 거리이죠.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굿샷. 올라오나요? 자, 그린까지. 아, 오지 못하네요. 다 갔어, 다 갔어. 괜찮아. 들어갔어. 괜찮아. 잘했어. 아, 그래도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린 입구에 올라가는 것보단 저희 위치에서 네 번째 어프로치로 핀을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34? 우드 크지 않을까? 클 것 같아. 다른 거 쳐. 그러면. 그냥 유틸리티로 잡고 이제 그래? 그냥 다 풀스윙 해볼게. 다 해. 풀스윙 다 해 그냥. 달래치지 마. 네. 네, 자 골신 역시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거리 충분하게 역시. 보낼 수 있을지요? 오, 컨택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2단 마운드 올라오나요? 여기서 아, 딱 걸렸네요. 짧았네요. 올라가, 올라가. 아, 좀 들어올라가는데 괜찮다. 아, 괜찮아, 나이스, 괜찮았어. 나이스. 좀 조금 덜 쳤지? 그러니까. 다 쳐도 될 걸. 아니, 이 한 클럽도 내가 중간 사이즈 빼놓고 왔다니만 그 사이즈가 필요하네. 네, 자 피나이는 네 번째 샷. 괜찮아요. 아, 운도 좀 따르지 않는 피나이 팀입니다. 볼 필요가 없나? 아, 이 네 번째 샷 라이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지금 좀 디봇에 들어가 있는데. 아유, 디봇이라서 어쩔 수 없다. 아, 이런 또 미스가 나오네요. 아, 하필 디봇에 빠져서. 아, 어쩔 수 없어요. 디봇 어려. 조금 있는 거 같지? 어, 살짝 사치기 있어. 좀만 보려고. 그래, 많이 보지 마. 이게 거리가 중요하지. 한 컵 반 정도. 계속 오르막이 아니면 끝에서 왼쪽 내리막이야? 오르막, 오르막. 오케이. 노아장 선수. 버디 시도합니다. 자, 성공하면 바로 2홀 가져가죠. 오, 좋은데요. 아, 잘했어. 라이가 잘했어. 전혀인데. 노아정 선수 퍼팅 굉장히 잘합니다. 왼쪽에 하나도 없네. 그치, 아이언트. 지금 굉장히 심한 오르막 퍼시였기 때문에 좀 짧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홀을 지나치는 스피드를 만들어낸 노아정 선수 그린 위에서 퍼팅 능력이 대단해 보이네요. 피나이는 먼 거리 파펫. 세다. 오, 많이 강한데요. 네, 뭐 짧은 거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아, 좀 과했네요. 여기 안 들어가면 우리 여기 더블이지? 응. 더블이다. 많이 만들어가면 투퍼들도 이겨. 편하겠죠. 네, 여유 있는 골신 팀입니다. 보기 퍼트도 쉽지 않은데요. 피나이 김경희 선수. 과감해요. 아, 이것도 놓치네요. 아, 골신 팀이 다시 두 홀을 앞서갑니다. 6번 홀 골신 승리 다시 투어. 7번 홀 파3 137m입니다. 네,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 거리는 93m. 이 홀은 항상 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클럽 선택이 요구됩니다. 오늘 핀에이치는 약간 앞쪽 오른쪽에 붙어있네요. 그린 중앙을 안전하게 공략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아정 선수 티샷 차례고요. 골신팀은 2홀까지 이기게 되면은 여기서 끝낼 수 있죠. 네. 지금 8번 아이언을 들었는데요. 공격적인 클럽 선택입니다. 굿샷! 굿샷! 출발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와, 좋습니다. 와, 네. 와, 굉장히 왼쪽. 타이트한 클럽을 선택해서 공격적으로 7번 홀 핀을 노렸네요. 나 7번 치면 클 것 같아서 8번 쳤지롱. 아, 조금 위기에 몰려있는 피나이 팀 김경희 선수 6번 아이언입니다. 좀 넉넉한 클럽을 선택했군요.
조금 얇게 컨택이 된 것 같은데요. 오, 다행입니다. 오, 네, 나란히 버디 기회를 만드네요. 네, 약간 탑핑성으로 컨택이 돼서 캐리가 좀 짧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린 입구에 떨어지면서 버디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위에 맞아버렸어. 너 너무 덜지 마. 예, 예, 편하게. 알겠습니다. 뒤에 그린이, 그린에 있는 것 같다, 우리 거. 뒤에? 어. 어, 저 그 보인다, 볼이 보이는데? 그린에 있네. 하나 있어. 어, 괜찮아. 포도, 아니, 포신이 왜 그래? 그러니까 포신이 너. 너 버디 이번에 하나부터 해봐. 이번에 그냥 어, 끝내. 그러니까. 아, 버디 일곱 개 다 어디 간 거야? 나 어떻게 빨아먹었어? 갖고 와. 응, 갈 거야. 어, 너무 아니, 좋다. 아니, 그 대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괜찮다. 좋다. 너무 딱, 좋아, 좋아. 딱 좋게 지나갔다. 이게 예선이랑 또 본선 경기랑 다르잖아요. 카메라도 그치. 있고 대면 들어갔던 포터도 본선 경기에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긴장감이 더 남다르기 때문에. 자, 2호를 좀 가져가야만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피나이 팀인데요. 평지 끝에 이렇게 채니까 류현지 선수의 버디 퍼트입니다. 스피드는 오, 잘해요. 오, 괜찮았습니다. 방향 약간 왼쪽이었네요. 조금 방향이 됐다. 잘했다. 그리고 골신 정수경 선수 퍼신이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버디 성공하면 매치를 끝낼 수 있습니다. 퍼신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버디 퍼트입니다. 와! 오! 와, 살짝 들어갔다 와? 나옵니다. 하, 너무 들어갈 뻔했어. 너 스트로크 좀 강하다. 아, 자신의 스트로크는 좋았는데 네. 조금 과했죠. 홀을 막고 파풋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매치를 바로 끝낼 수 있는 기회는 일단 놓쳤고요. 아, 예선 때는 치기만 해도 들어갔습니다. 아쉽네요. 노아정 선수의 파풋. 아, 씨, 미치겠다. 와, 아, 위소 팔을 놓쳤어요. 잘못 놨다야지. 너무 멀어요. 우리도 우리보다 더 멀어. 와, 이 승부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골신이 보기를 기록합니다. 오케이, 내리막을 줄 수 없어. 아, 이 가까운 거리 버디 퍼시 보기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흐름을 피나이 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퍼트입니다. 아, 마무리하죠. 자, 7번 홀 피나이가 가져가면서 2승부 이제 한 홀 차가 됐습니다. 아, 원다운. 극적으로 추격에 성공한 피나이 원다운. 아유, 마지막 올까지 진짜 쪼드쪼드 다리. 그거 잘했어, 버터도. 지금 만 원? 어. 2월 이면 끝났다. 2월까지만 4천이자. 버터 감사합니다. 아까 걔 버터 치니까 못하잖아. 저 벙커벙커 사이로 봐야 되네. 중앙, 정중앙 쪽으로 봐야 돼. 내가 어. 그거지? 내가 티샷이다. 저, 내가 티샷이다. 아, 너다. 응,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 응. 그래. 괜찮아. 어차피 이길 건데 뭐 한두 개 더 친다고 해. 8번 홀은 파4 홀이고요. 252m입니다. 네, 페어의 왼쪽 벙커 입구까지가 170m, 오른쪽 벙커 초입까지는 200m입니다. 그 사이로 안전하게 티샷을 공략한다면 무난하게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홀입니다. 오늘 핀의 위치는 중앙, 오른쪽 까다로운 위치에 핀 위치가 있네요. 한 홀차로 좁혀온 피나이, 류현지 선수는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했습니다. 7번 홀에서 따라잡은 피나이 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8번 홀입니다. 중요한 홀이에요. 어머, 어? 어우, 저 방향이 좀 오른쪽인데
이거 셋업부터 방향 설정이 약간 오른쪽처럼 보였었는데. 자, 결과가 어떨까요? 아, 나가는군요. 아, 너무나 중요한 8번 홀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유틸리티로 클럽 선택을 했기 때문에 왼쪽 카트로 방향으로 에임해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백스윙에서. 아, 정말 피나이팀 아쉽네요. 골씨는 정수경 선수 드라이버로 공략합니다. 굿샷! 뭐 상대 팀이 페널티공에 빠졌기 때문에 편안하죠. 네. 정수경 선수 페어의 중앙에 좋은 티샷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방향이거든 거기가. 또 심지어 노아정 선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보내줬습니다. 8번 홀 티샷에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게 됐는데요. 김경희 선수 세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 네, 벙커 앞까지 맞네요. 이 홀까지 내주게 되면 여기서 매치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피나이 팀은 이 매치 플레이 전략을 좀 잘못 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막 홀까지 집중. 이번 홀이 집중. 이 홀 이기면 끝이야, 그지? 끝나는 거지. 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두 분이 좀 대화를 좀 나눠보려 했는데.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피나이는 네 번째 샷, 골씨는 두 번째 샷이 남아 있습니다. 2단이었나? 디봇이다. 야, 괜찮아. 아무렇잖아. 딱 디봇에 들어갔어요. 이기고 있는 사람의 여유랄까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약간 깃대 왼쪽 보고. 피나이 네 번째 샷 경사가 좀 있는 위치입니다. 류현지 선수가 좀 잘 붙이는 샷을 해줘야겠는데요. 굿샷. 피칭 외지. 네. 방향 좋았는데요. 어려운 피니치 좋은 샷 만들어냈습니다. 차갔어. 잘했어. 괜찮아. 굴신 팀이 지금 디봇에서 두 번째 샷인데요. 어우, 좋아. 잘 쳤습니다. 네, 노아정 선수 일단 그린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홀에 끝날 거면 좋겠습니다. 김치국 먼저 마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쉽게 끝날지 않아요.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그 같은데. 평지 안쪽으로 볼 거 아니에요? 자측 안쪽으로. 많이 안 맞아요. 하나? 이중기 다 떨려. 굴씨는 버디 기회. 투펀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수경의 버디 팟.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짧을 수밖에 없는 핀의 위치입니다. 홀을 지나치게 되면 경사를 따라서 홀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거든요. 다음 포까지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핀 하이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김경희 선수의 보기 펀. 일단 넣고 기다려야 되는 핀 하이 팀. 떨어지나요?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만. 됐어. 아쉬운 미소를 보이는 김경희 선수. 이렇게 되면 골씨는 조금 더 편하게 남은 퍼트 할 수 있겠는데요. 노아정 선수의 파퍼트입니다. 떨어지네요. 마무리하는 굴씨
8번 홀에서 매치를 끝내는군요. 네, 쉽지 않은 팟퍼시였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골신팀이 8강에 진출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골신 2&1 승리, 8강 진출.